재미라도 있어야지. 어차피 벼랑 끝에 쓴 거라면. 긴장한 것 같은데? 내가 해결하겠네. 근거 없는 의혹일 뿐이잖아요. 분열. 우선 흔들어놔야지. 국가를 상대로 싸움을 건 겁니다. 이건 전쟁이야.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가 나서주셨습니다. 김강호 판사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함부로 말하지 마. 네 부모를 죽인 그 사기꾼에 대한 법의 심판이 아주 감동적이었나 봐.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거야? 내가 비쳐 날뛰기라도 바라는 거야? Friday.